자, 지금 저희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시공 업체에 맡겨서 깨끗한 상태고요. 아랫집 아줌마가 한 시간에 담배를 3대에서 4대를 피시는 분이라서 아기와 살래미를 위해서 결국은 이사를 예정보다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정에는 원래 주택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파트로 오게 됐는데 새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딩복진님과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을 써서 조금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여튼간에 지금부터 집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랫집에 사시는 아줌마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아들 방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남향이라서 채광은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들 방이고요. 우리 너무 예쁜 딩복치님. 여기는 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부엌이고요. 이 정도면 우리 다섯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방입니다. 여기는 베란다예요.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네, 여기는 우리 짠한 딩복치님께서 화장대 거울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인데 좀 작네요. 작아도 어떻게 써야죠? 큰 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부스가 있네요. 자, 다시 나와서 이제 여기는 또 다른 방인데 여기를 진방으로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보일러실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에요. 진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쪽도 안에 뭐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텄습니다. 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한 건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꼭 시골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오세요. 잘 자. 아빠 갈게.
무슨 생각해? 레미 누나 왔다. 레미 누나. 레미 누나지. 아 이쁘지 이쁘지. 오 이쁘지 귀엽지. 이 뽀뽀를 부르는 얼굴. 레미 누나 왔다. 오 레미 보고 있어요 지금. 으아. 레미 누나를 보고 있지. 아빠 손 손. 아빠 손. 어 이뻐. 너무 이쁘지 우리 아들. 귀엽지. 몸 머리가 이렇게 많지. 부럽지. 엄마가 동생 안아줬다 레마. 이제 괜찮아. 괜찮대? 됐지? 괜찮아. 동생 확인했지? 이 녀석들 수박 먹고 싶어가지고.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어? 수박 먹고 싶어요? 설이 먹고 싶어? 램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어? 설이 스트레스 받았어 지금. 설이... 못 먹어서. 아 다름이 아니라 설이가 수박을 먹고 수박을 다시 토해냈대요.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예, 예,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지금 수박 안 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의자에 막 머리 긁고 있어요. 레미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들였지? 레미는 수박을 처음 먹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레미 수박 먹고 싶어? 레미 수박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레미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맞아 잘했어. 그래 먹자. 수박 줄게. 엄마 수박 줄게.